예산군과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의 협업으로 재탄생한 예산시장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네, 최근 문을 연 예산 삽교 곱창 특화 거리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등 지역 내 다른 관광지의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정호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지난 7월 문을 연 삽교 곱창 특화 거리. 예산군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협업으로 재탄생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. 거리 내 점포 6곳은 백 대표가 개발한 사과나무 훈연 돼지곱창을 판매하는데 예산의 대표 특산물인 사과를 활용해 돼지 특유의 냄새를 잡아 반응이 좋습니다. 영업을 시작한 지 두 달이 채 안 됐지만 방문객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서 매개체에서 많이 알려져서 많이 오시고 있는 편입니다.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북적북적해서 좋습니다. 지난 1월 먼저 문을 연 예산시장의 인기는 더 뜨겁습니다. 7개월 동안 134만여 명이 시장을 찾았을 정도입니다. 예산시장과 곱창거리를 찾은 관광객이 다른 관광지를 둘러보는 사례도 늘었습니다. 올해 애당호 출항 다리에는 약 78만 명이 찾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30% 늘어난 수치입니다. 이와 함께 윤봉길 의사 기념관 등 지역 내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도 증가했습니다. 예산시장의 인기 힘입어 다른 관광지의 방문객도 전년 동기 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. 예산군은 지난 25일 군청에서 한국관광공사와 예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. 협약에 따라 양측은 예산시장과 삽교 곱창 특화 거리 등 전통시장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예산 지역 주요 축제 홍보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. 이번 협약으로 우리 예산군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및 K컬처 백서 및 생활관광사업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 사업을 지원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. 이런 가운데 오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예산시장에서 맥주 축제가 열립니다. 예산군은 하루 평균 1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축제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헬로 TV 뉴스 정우석입니다.